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누크의 모델 빌더 노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빌더 노드는요, 굉장히 유용하고 자, 특별한 노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모델 빌더 노드는요, 특정한 조건이 필요한데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요, 트래킹된 3D 카메라 트래커의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 모델 빌더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모델 아이고요. 왜 모델 빌더 라는 노드가 있는데요. 모델 빌더 노드는요, 총, 자, 이렇게, 자, 4개의 인풋을 가지는데요. 그 중에 카메라 인풋하고 소스 인풋은 꼭 연결이 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소스, 카메라,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3D로 카메라가 이렇게 락이 걸리죠. 이 상태가 되면은 모델 빌더가 이제 동작을 할수 있는 기본 셋업이 된 거예요. 기본 셋업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셋업이 안 되시면요. 자, 원하는 카메라하고 락이 안 걸려져 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상태로 보면은 셋업이 되어 있고요. 이 상태 안에서 이제 모델링을 하시는 건데요. 가장 먼저 어떤 것부터 하셔야 되냐면요. 모델링을 할 포인트부터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카드를 많이 만듭니다. 초반에는. 카드를 만들면요. 이렇게 갈색으로 이렇게 생기는 게 보이는 거예요. Add Card in Progress라고. 자, 그런 다음에 카드를 만들 때 쉐입 디폴트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카드는 4 곱하기 4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곱하기 1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카드를 클릭한 다음에 좌우로 드래그 하시면요. 이렇게 사이즈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해서요. 좀 작게 만들게요. 자, 그런 다음에 기본적으로는요. 에디트 모드가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얼라인 모드예요. 기본은 기본적으로 3D의 위치부터 잡는 겁니다. 3D의 위치부터.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뭐 50프레임 잡는다고 쳐요. 자, 50프레임에서 약간 확대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확대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 보면은 포인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요, 여기 확대되는 포인트가 보이고요. 두 번째 칸에 이렇게 포인트에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디테일 있게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자, 다시 갈게요. 다시 가서 다시 얘도 두 번째 칸이었죠? 두 번째 칸에 포인트에 경계면에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얘 같은 경우도 자, 여기 경계면에 이렇게 만들어 주고 얘 같은 경우도 경계면에 잘 확인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포인트가 이렇게 생기죠? 얘가 요런 식으로 아이고야 이거 컨트롤 Z 누를게요. 요런 식으로 생긴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근데 원래 요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 아유 제가 자꾸 마우스가 눌러져 가지고요. 여기에 그 페이스가 다 보여야 되는데 신기하게 안 보이네요. 자, 노드 셀렉션. 자, 그래서 카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요렇게 움직이면요. 움직이면은 얘가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잘 따라오는데요. 이렇게 딱 클릭하면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에피폴라 라인이 나오죠. 이 에피폴라 라인이 자 카메라가 보고 있는 라인이에요. 이렇게 딱 선택을 해주시면요, 거의 완벽하네요. 자 이렇게 딱 선택을 해주시면은 얘가 이렇게 여기에 의해서 카메라 위치점을 딱 잡습니다. 얘가 3D 위치를 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굳이 뭐 이럴 때는 안 해주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얘가 자 보시면 알겠지만. 자, 그대로 따라온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지오메트리가 저 위에 있었어요. 잠깐만 이 지오메트리는 디세이블 시켜서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3D 카드가 또 사라졌네요. 3D 카드 왜 사라지지? 자, 얘가 지금 프로세서적으로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요. 자, 저장하고 제가 다시 종료했다가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엣지 라인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요. 다시 이렇게 재지정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위치점을 다시 잡아주면요. 3D 공간에서, 자, 3D로 볼게요. 이 카드의 위치가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카드의 위치가 이렇게 잡히면서 이 카드가 정확하게 위치를 잡기 시작하고요. 그런 다음에, 자, 카메라 기준으로, 3D로 잠깐 봐야죠. 자, 카메라 기준으로 락을 걸어서 이렇게 보시면요. 요런 식으로 카메라 위치를 잡은 걸볼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카드는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이고요. 와이어 프레임으로. 자, 와이어 프레임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걸볼수 있고요. 그리고 자, 소스가 보이고 자, 지오메트리.
그리고 줌을 하면요, 얘가 이거 왔다가 줌을 하면 200% 줌이 된다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이고요. 얘는 매치 무빙이 되기 때문에 매치 무빙이 되기 때문에 확대해서 보시면요, 얘가 플레이 누르면 이렇게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형태의 틀을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에디트를 하시는 거예요. 에디트. 에디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버텍스 셀렉션, 엣지 셀렉션, 엣지 루프 셀렉션, 페이스 셀렉션, 오브젝트 셀렉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델 빌더를 딱 보면요. 모델 빌더. 모델 빌더를 딱 보면은 자, 이렇게 있는데 자, 만약에 제가 큐브를 하나 만들게요. 자, 그럼 큐브를 하나 만들면 이렇게 큐브를 만들 수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자, 에디트 모드로 바꾸시는 거예요. 에디트 모드를 바꿔서 버텍스 셀렉션 하면은 이렇게 버텍스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버텍스를 선택해서 얘네들을 가지고 이렇게 조율할 수 있고요. 버텍스를 두개 선택한 다음에 자, 컨트롤 키 누르면은 로테이트가 돼요. 요런 식, 아이고야. 요런 식으로 로테이트가 되고요. 자, 그리고 그냥 두개 선택하면은 이렇게 자, 위치를 잡을 수 있는 게 나오죠.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누르면요. 이렇게 사이즈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로 조절할 수 있게 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엣지 셀렉션 하면요. 이 엣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엣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 개의 엣지를 선택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자, 엣지 셀렉션. 그리고 엣지 루프 셀렉션은요. 누르면은 자, 지금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페이스 셀렉션 한 다음에 자, 얘를 선택했죠. 그런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익스트루드가 있어요. 엔터키인데 엔터키 누르고 이렇게 하면 익스트루드가 돼요. 그죠? 자, 추출이 되고요. 확장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엣지 루프 셀렉션 해서 이렇게 루프를 선택한 다음에 자, 이렇게 엣지 루프를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엣지가 루프 돼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자, 또 잠깐 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번에는 자, 페이스 셀렉션 있죠? 그죠? 페이스 셀렉션 있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또 베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베벨. 베벨 누르고요. 베벨이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베벨을 자, 어떤 식으로 할수 있냐면 릴레티브 인세트 베벨 라운드 레벨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얘를 만약 0.23 정도 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라운드 레벨을 3 정도 옮기면은 이렇게 라운딩을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베벨이 이렇게 계속 진행 중인 거고요. 자, 그래서 프로그레스 ES2 누르면은 캔슬이 돼요. 그죠? 다시 자, 캔슬 되고요. 다시 한번 베벨 해볼까요? 자, 베벨 한 상태에서 자, 얼마만큼 베벨 할 건지 그리고 얼마만큼 베벨 스무스를 줄 건지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요. 자, 엔터키 누르면은 베벨이 완성이 됩니다. 자, 베벨 완성했고 자, 컨트롤 시프트 키로 사이즈 이렇게 줄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사이즈를 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시 엔터키 눌러서 익스트루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모델 빌더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델 빌더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봤고요. 자, 여기에서 다시 셀렉션을 따로따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기능 공부해봤으니까요. 요 기능을 기반으로 카메라 3D 카메라 2번 락 한번 걸어볼게요. 아, 3번이네요. 2번. 자, 락 걸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일단은,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아, 모델 빌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엣지 셀렉션 해서 엣지를 선택해줍니다. 시프트. 그리고 익스트루드 엔터 눌러서 익스트루드 이렇게 시킬게요. 그리고, 자, 하단도 선택해주고요. 자, 엔터 익스트루드 누른 다음에 자, 어떻게 하냐면요. 자, 하단으로 내린 다음에 Z축으로 요렇게 당겨줘요. 살짝 더 내려서 여기 라인 맞춰주고 다시 엔터 눌러서 익스트루드 합니다. 자, 요런 식으로 잡아주고 다시 엔터 눌러서 자, 익스트루드 하고 Z축으로 당겨주고요. 자, 당겨주고 그리고 다시 자, 엔터 눌러서 익스트루드 합니다. 익스트루드 하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 다리의 형태 라인을 만들어 봤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 한번 선택해 볼까요? 이렇게 시프트 눌러서 자, 조심스럽게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엔터 눌러서 Z축으로 익스트루드 한번 해주세요. 익스트루드 해주고 다시 엔터 눌러서 Z축으로 익스트루드 한번 더 해주고요. 다시 엔터 눌러서 Z축으로 익스트루드 한번 더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자, 여기 라인 잡고 Z축 잡아주고요. 여기 라인 잡고 Z축 이렇게 잡아줄게요. 그리고 여기 라인 잡고 Z축 이렇게 셋업 해주고요. 자, 엣지 보면서 자, 이 상태에서 페이스 셀렉션 얘 잡고 엔터 익스트루드 해서 살짝 익스트루드 한번 시켜줄게요. 자, 그러면은 자, 어때요? 자, 요런 식으로 얘가 지금 모델링이 돼 있는 거죠? 플레이 누르면요. 이게 그대로 모델링이 이미지 베이스 모델링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모델링이 돼서 따라갔습니다. 자, 훌륭하죠? 자, 굉장히 좋은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는요. 자, 엣지 셀렉션. 엣지 셀렉션에서 자, 이게 좀 확대해야 돼요. 좀 이렇게 좀 어려워. 아이고야, 좀안 보이네요. 왜 이렇게 안 보이나? 이거 좀 살짝 얘가 이렇게 원래 이렇게 뭐안 보이거나 그런 게 아닌데 제 그래픽카드가 ATI 그래픽카드거든요. 그래도 뭔가 좀 궁합이 살짝 안 맞는 것 같아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버텍스 셀렉션 어디 갔니? 자, 컨트롤 G 눌러서 다시 나오게 할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엣지 셀렉션 여기가 선택이 됐죠? 아, 이게 시프트 키 눌러서 선택하려고 그러면 이게 안 보이네요. 자, 백.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버텍스 셀렉션,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엣지 셀렉션. 어쩔 수 없이, 얼라인, 자, 에디트. 얘가 약간 버그가 뭔가 좀 이렇게 안 맞는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확대하고 얘 미세하게 얘 그리고 얘까지. 자, 얘까지 잡은 다음에 자, 엔터키 눌러서 익스트루드해서 Y축으로 이렇게 익스트루드 시킬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시켰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요. 자, 옆쪽으로 라인을 뽑을 건데, 이 다리의 옆 측면을 뽑을 건데요. 여기랑 여기가 나와야 되죠? 이럴 때는요, 일단은 버텍스 셀렉션을 한 다음에 여기에 버텍스를 하나 추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여기 보면 커브라고 있죠? 커브. 그리고 서브 디바이드 막 그런 게 있는데, 자, 엣지 셀렉션 같은 경우는, 자, 서브 디바이드라고 있죠? 서브 디바이드. 서브 디바이드 눌러서 필요한 라인에 이렇게, 아이고야.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서브 디바이드 여기 보면 여기 필요한 라인에 이렇게 서브 디바이드 포인트가 생기죠. 이게 자 생긴 다음에 이렇게 나누셔도 되고요. 포인트 셀렉션 같은 경우는 버텍스 셀렉션 같은 경우는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커브 한 다음에 여기 포인트를 이렇게 딱 찍어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커브 자 이렇게 딱 찍어주고요. 자그 상태에서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다시 눌러서요. 자 엣지 셀렉션에서 여기 엣지하고 여기 엣지 두 개를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익스트루드 엔터키 눌러서요. 이렇게 Z축으로 익스트루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잠깐만 줄이겠습니다. 익스트루드 자, 이게 완벽하게 맞으면은, 요런 식으로 이렇게 안 되고 일정하게 될 텐데, 지금 그림이 완벽하게 맞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눈속임으로, 자, 한 다음에 살짝 낮춰주시고요. 자, 다시 Z축을 뽑은 다음에 살짝 이렇게 낮춰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시프트 키로 사이즈 아주 약간 줄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공간을 저희가 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래도 플레이를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같이 모델링 된 것이 따라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잘 따라가죠? 그죠?
잘 이렇게 따라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요렇게 모델링을 하면요. 이 모델링 된 거를 당장 쓸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당장 쓸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익스포트가 자, 지오메트리, 프로젝션, 그리고 텍스처, 어플라이 텍스처 쓴 걸로 이렇게 익스포트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셀렉트 지오메트리로 카드를 선택하고요. 베이크 누르면요. 이렇게 모델링된, 자, 이렇게 건물이 하나, 다리죠? 다리가 하나 나온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자, 더블클릭해서 선택하고요. 여기 보면은 프로젝션이 있습니다. 프로젝션이 있어서 얘를 베이크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어딘가 베이크가 됐을 텐데, 안 됐네요? 뭔가가 잘못됐는데 다시 한번요. 더블클릭해서 여기 선택하고, 프로젝션, 베이크, 커런트 프레임, 아, 카메라가 연결이 안 돼서 그런가 봐요. 카메라가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자, 프로젝션 베이크 누르면요. 이렇게 현재 프레임이 베이크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베이크. 자, 그래서 현재 프레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포스트잇 스탬프로 얘를 이렇게 그냥 보여주는 거고요. 프로젝션 형식으로 1프레임, 현재 아까 1프레임이었어요. 자, 에러가 났습니다. 다시 한번 열게요. 아, 여기서부터 다시 해야겠네요. 자, 그래서 선택하고 베이크 누릅니다. 아, 네. 모델링은 아까 만들었었죠? 자, 프로젝션 베이크 눌러서 커런트 프레임 자, 형식으로 얘가 이렇게 베이크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어플라이 매테리얼 있어서 자, 모델 빌더를 통해서 얘네들을 모델링 데이터 여기 갖다 놓고요. 요런 식으로 베이크가 되시는 거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플라이 매테리얼에서 자, 어때요? 예죠?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자, 베이크가 된 거고요. 베이크가 된 거고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 이유는 자, 원본 이미지의 알파 채널이 요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셔플 셔플 노드로 자, 알파 채널을 일단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자, 이렇게 자, 텍스처링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저희가요, 자, 그림을 하나 그려볼까요? 자, 페인트 노드로 여기에 만약에 저희가 그림을 그리면요, 여기 이렇게 라인이 있으니까, 왜 이렇게 보이죠? 페인트. 네. 자, 그래서 한 프레임 그려볼게요. 1프레임이 지금, 자, 프레임 홀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저희가, 자, 이렇게 M자를 그리고요. 뭐, 이렇게, D, I, T, 이런 식으로 그려놓으면은 얘가, 자, 프레임 홀드로 전체 프레임이 만들어지겠죠. 그런 상태에서 프로젝션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자, 3D 공간에 얘가 프로젝션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스캔라인 렌더링 하겠습니다. 스캔라인 렌더. 자, 그리고 카메라. 자, 카메라. 이렇게 붙어야죠. 자, 그런 다음에 얘가 이렇게 프로젝션에 대해서 들어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단! 이슈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합성을 여기까지 했다고 치고요. 자, 여기로 들어오는 이미지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Undistort가 돼야 돼요. 근데 저희는 아까 여기서 항상 비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미지가 Undistort 이미지가 아니죠. 그래서 요렇게 붙으셔야 됩니다. 그죠? 요렇게 붙으셔야 돼요. 여기 요렇게 틀려요. 그죠? 요렇게 붙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졌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모델링도 그래서 요렇게 사실 됐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항상 디스토션을 입고서 이거 작업을 한 건데요.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자, 3D 공간에서 얘를 보고 작업을 하면요. 원래는 지금 얘가 그래서 약간 잘못 틀어져 있는 겁니다. 요렇게 원래 됐어야 됐어요.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저 같은 경우는 지금 렌즈 디스토션을 약간 무시하고 작업을 했는데 요러면 안 됩니다. 렌즈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시고요. 마지막에는 자, 모든 작업이 이렇게 끝나면요. 일단 없는 상태라고 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붙고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머지에서 올라가야겠죠? 그죠? 그리고 글씨만 올라가면 되는 거죠. 글씨만 올라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얘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제가 얘를 자, 그냥 프리멀티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RGB 자. 그리고 글씨가 만들어지고요. 머지 자, 한 다음에 자, B A 자,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자,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얘가 이렇게 합성이 돼서 따라옵니다. 그죠? 프로젝션이 돼서. 물론 뭐 여기에다 글씨를 쓰셔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디스토션이 걸려 있다면은 복사하고 붙여놓고 마지막에 자, 이 상태로 넘어와서 디스토션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디스토션 한번더 풀어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작업도 같이 연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모델 빌더 노드를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모델 빌더 노드는요, 활용 여부에 따라서는 굉장히 디테일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빌더를 활용하면은 이미지 베이스 모델링인데 이 모델 빌더를 활용하면은 굉장히 디테일한 작업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그 작업은 항상 렌즈 디스토션 노드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점 먼저 잘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